서울의 소리 성명서 허위 제보로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는 국힘당은 즉각 사과하라.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보자 박 씨의 허위 제보를 빌미로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자꾸 국민의힘의 허위 사실 유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에게 당장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제보자 박 씨는 2024년 6월 6일 최재형 목사에게 돕고 싶다며 처음 문자를 보내왔으며 이후 최 목사와의 만남에서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금왕자 논란이 자신의 작품이며 청공의 소개로 직접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권륭황제의 옥새를 건넸고 김건희 여사가 장시간 옥새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는 심층 취재에 돌입해 박 씨가 제보한 만난 장소들을 추적해 인터뷰 영상을 제작함과 동시에 박 씨가 제시한 증거 서류와 증거 물품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는 제보자 박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요구와 박 씨가 제시한 증거 물품들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해 취재와 보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보자 박 씨는 보도 방송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보도 후 중국 망명을 위해 중국 대사관까지 연결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취재진은 역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어 정치적으로 공격하라는 역공작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제보자 박 씨가 제시한 청공 관련 고소고발 경찰 서류들이 볼펜과 화이트로 지워져 있어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박 씨가 들고 온 권륭황제 옥새 또한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박 씨가 이 옥새를 맡기고 큰 돈을 빌리게 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요구까지 해오면서 박 씨의 대통령 부부 관련 제보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했던 사실은 역공장을 의심한 서울의 소리 광전호 총괄이사가 취재와 보도를 중단시키자 제보자 박 씨는 자신이 폭력전과 27범이고 정신병력까지 있다며 서울의 소리 사무실에서 김건희 옥새 보도 방송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싸우겠네, 내가 다 풀을까? 나 폭력전과 27범이야. 어? 아니 그게 뭐라고. 아이, 나 정신병원도 갔다 왔어. 알았어? 됐어? 어? 니네 이거 증명 저기 이걸로 사람도 다 걸려. 어? 나 말했다. 에? 날 보고 뭐가 걸리는데? 야 씨발 정신병자가 얘기했는데 씨발로만 이게 어? 그럼 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증언할 수 있어? 어?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끝난 씨발이니까 방송 안 한다고 했잖아. 보도 빨리 삭제해. 내 본 앞에서 내가 삭제해. 장부장 다 삭제해. 네. 아 우리 안 되겠어. 빨리 와. 경찰 불러. 실제로 훗날 박 씨는 자신의 가장 형편이 어렵다며 자신의 정신지체 증명서 사진을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에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가 보도 불가 판정을 내리고 폐기한 제보자 박 씨의 허위 제보를 근거로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며 국회에서 성명서까지 냈으니 이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낯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허위 사실 제보자 박 씨에게 놀아난 국힘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힘당은 당장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십시오. 하나, 국힘당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의 소리에게 사과하십시오. 하나, 국힘당은 자금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국힘당이 유해가 친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의 사과 요구를 묵살하시 서울의 소리는 허위 사실 유포 관련자 색출과 처벌을 위해 민 형사상 고소 고발로 대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4년 8월 2일 서울의 소리.